진짜. 저희 방송에서는 솔지가 임원이로 통해요. 영화배우. 아, 누구요? 영화배우 임원이시라고. 이 무슨 말하는 게. 솔지 씨는 우리 방송에서. 자, 피에스타 6위 예, 계속 검색어 진짜? 유지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컴백하면은 여기 또 나오면 안 돼요? 아, 우리는 늘 환영이지. 가족이잖아요. 네. 피에스타. 좋다. 그리고 저도 원하지만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가식이 없어. 그럼 우리 만날 때마다 먹방 하면 안 되나요? 아, 그건 니네가 사면 하지. 아, 저희만 사면 돼요? 아니야, 내가 살게. 저희가 살게요. 저희가 맞아. 살게요. 아니, 돈이 어딨다 그래요, 걸그룹이 지금 신인이. 법카. 법카? 회사카드, 회사카드. 법인카드 좋은 거 알아가지고. 법카. 법카 써봤어요? 아니, 저는 직전은 쓰지 못하고 오빠한테 부탁하면 오빠 법카 긁더라고요. 계속 긁어도 돈이 있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언니 우리 이번 달 한도 좋아요. 한도 끝났어. 우리 언니가 계속 썼구만. 한도 좋아요 지금 우리. 휴지가 없어요. 아니 피에스타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는다고. 먹을 때 엄청 많이 먹어요? 저희 되게 잘 먹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와, 야 이거 뭐. 오늘 뭐 하고 온 거예요? 오늘 공연하고 왔어요. 아, 오늘도? 네. 아침에 낮에 어디서? 신촌에서. 네. 아, 신촌에서. 무대 하나 하고 그리고 롯데월드. 나구리월드. 응, 나구리월드에서. 아이고야. 하고 그럼 지금 피곤하겠는데? 괜찮아요. 재밌어요. 왜냐면 술을 마실 거니까요. 예지는 지금 술 먹을 생각에. 아니 근데 힘이 많아요. 내가 이거 장담하는데 네. 제가 지금 그 수많은 걸그룹 분들 연예인 분들하고 인터뷰를 했지만 술 먹방은 최초거든? 네. 근데 오늘 이게 또 맞아떨어지잖아. 맞아. 내가 봤을 때 이거를 통해서 잘 되면 마치 한이가 직캠으로 잘 돼가지고 이제는 뭐 직캠이 필수가 좋아. 된 것처럼 맞아. 이제는 걸그룹이 뜨려면 술 먹방을 해야 된다. 이게 피에스타가 어떤 교과서처럼. 오늘은 이게 시도로 보이지만 추후에 이거는 역사로 남으리.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다음에서 4위까지 올라갑니다. 우와, 진짜. 다음에서 4위면 네이트도 4위고요. 우와, 예. 자, 네이버도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우와. 아니 근데 저 팬분들은 보면 오늘 신촌에서 네. 저 롯데 너구리월드 너구리월드까지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야 너무 고맙다. 감사해요. 그리고 치킨 찍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저희 또 꼬박꼬박 보고 있어서 너무 예쁘게 찍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치킨 보면서 잠을 들었어요. 아 본인 치킨을 보면서 네. 야, 요즘엔 진짜 그거 같아요. 소속사에서 회사 그 그룹을 키우기도 하지만 진짜 키워주는 건 팬들인 것 같아요. 팬들이 진짜 키워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예. 자 많이 드세요 먼저. 아 너무 네. 맛있어요. 더 시켜 주세요 실장님. 저 음식이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네, 메뉴 메뉴. 연어 샐러드. 언니 도시락. 옛날 도시락. 옛날 도시락. 여기 좀. 네 내가 좋아하면 뜨더라고. 아 정말요? 아 그럼 내가 와. 저기 물론 원래 잘 됐었지만 처음에 AOA 지금처럼 아닐 때 아, 내가 한번 방송을 했었어요. 초아씨 좋아한다고 그렇게 초아씨라고 하면 안 돼. 초아님 미안해. 내가 피에스타 앞에서 초아얘기해서 미안한데 아니요 친해요 친해요. 아 그래? 초아 네. 친해요. 아 그래? 내가 초아랑 인연이 있지. 내가 두 번 만났는데 아 그래? 오늘 네. 어떻게 알았어? 내가 초아 팬인 거? 그때 얘기하셨어요. 저희랑 방송할 때 저희 회사에 뭐. 이게 진짜 웬만한 팬이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실례잖아. 근데 난 진짜 어쨌든 뭐 그때 그랬는데 되고 EXID도 마찬가지고 제가 마음속에 우리는 다 피에스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우리 쿨팁 잊으면 안 돼요. 당연하죠. 완전 네. 아 초아랑 어떻게 친해요 린지가? 저는요 처음에 데뷔했을 때 그 AOA도 저희랑 동시대 때 걸그룹이에요. 야 근데... 동시대라 그러니까 되게 막 90년대 막 얘기하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라이벌 그 경향이 없지 않아 서로 안 보이게 있어서 말도 잘 안 꺼내고 막 이랬는데 제가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하이스쿨 뮤지컬이라는 뮤지컬을 하나 올렸었어요. 그때 AOA 초아분과 뭐 슈퍼주니어 려욱 오빠, FX 루나, 뭐 천상지 썬데이 언니 그리고 저 FT 아일랜드 재지 이재진 이렇게 해서 연예인
이제 캐스트들이 뭉치면서 진짜 패밀리가 됐어요. 다 친해요 진짜 그때들은. 그래서 초아랑 뭐 울면서 얘기도 하고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왜 초아가 왜 울었어? 초아도 지금 빵 뜨기 전에 그 힘들어서 처음에 밴드로 데뷔해가지고 아 그 회사가 왜 밴드 애들을 어쨌든 그래서 얘기도 많이 하고 민자 너 제가 울고 있으면 힘내라고 무슨 일 있냐고 막 서로 고민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샵도 같았고 엄청 친해졌어요. 그랬구나. 아 정말 이 어떤 되게 뭔가 위인전을 듣는 듯한 그래요. 아, 장난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조금 있다가 19금을 걸고 지금 이제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고요. 조금 있다가 19금을 걸고 피에스타와 좀 더 진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혜미양 네? 질문이 좀 셀 거예요. 어? 진짜요? 그럼 저희도 세게 해도 돼요? 나한테? 오빠한테요. 내가 뭐 이럴 게 있나? 아니 나는 뭐 이럴 걸 생각하고 아니 내가 그렇다고 디스하겠다고 이런 건 아니고 조금 평소에 어떤 인터뷰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 혹은 얘기를 하면 뭐 재미가 없어서 편집됐던 얘기들 그런 게 진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예지 양은 오늘 예지 양은? 아 예지! 요즘에 제 친한 그 친구 중에 타이밍이 있어요. 아 네네네. 그 언프리디 랩스타. 네네네. 재밌게 볼 것 같아요. 그 래퍼로서 재밌게 볼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오. 아, 랩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거기 AOA 지민이가 나오잖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재밌게 보세요? 그거 보세요? 난 이제 그것만 봐요 이제. 뭐 언프리티 랩스타만? 아니 아니 그 한 부분만. 나는 이제 TV가 없어서 집에. 진짜요? 네이버 진짜요? TV는 있는데 TV를 안 했어. 아 설치를? 왜냐면 나 TV 보면 계속 TV 보니까 아. 이제 봐야 되는 것만 다운받아서 봐요. 우와.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괜찮네. 그렇다고 보고 모니터를 좀 해요. 알겠습니다. 언제라도 왜 설치 안 해요? TV를 계속 보시게 돼서 TV를 보면 버릇처럼 차오르고 저도 설치하기 그 왜 설치 안 하지? 우리 만약에 1위 되면 설치해 드릴까? 이 생각했어요. 아 그지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아 그지가 아니고 아니 착한 아니 착하네 차오르 착하네 왜 아니고 TV는 있어요. 아 있어요? 50인치 있어 있는데 그러니까 케이블을 연결 안 했어요. 아, 절제하는 거, 그러니까 자제하는 거. 플스만 해, 플스. 아, 게임만, 게임만.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 TV 사주려고 그랬어요? 네. 이야. 대륙의 클라스. 야. 법카. 법카로. 혜미양은 이런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피해야 될 텐데. 뭔가 저희가 막 자유롭게 얘기하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 모든 걸그룹 그렇겠지만, 약간. 그것도 생방이고. 연애 이런 거는 뭔가 그래도 약간 지키고 싶은 뭔가 소녀 같은 소녀 감성 같은 그런 게 있어. 아직 소녀는 이제 넘었지만 몇 살이시죠? 혜미 씨? 저 90년대생? 90년대 태어났어요. 네. 90년대생 턱걸이로. 네. 그래요. 아니 스스로 무너지지 마세요. 네? 네. 스스로 무너지지 아, 그런 친구들이 있어 가끔씩. 스스로 막 까고. 네 좋습니다. 제이 양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렇게 멤버들을 네. 어떻게 이렇게 좀 잡아야겠죠? 혹시 무너질 것 같고 망가질 것 같으면 아 이거 혹시나 뭐 네. 돌발 대답이 나오거나 이러면요? 네 아니 좀 이따 한잔하면 네. 모르거든 술 취하고 야이씨 그지 같은 막 이럴 수도 있고 작곡가 바꿔 이씨 막 이러면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 노래가 다 좋아가지고 이게 네. 생방이라서 제가 주워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만약에 맞아, 맞아. 우리가 말 실수를 하면 제가 이거 끌게요. 제가 이거 끄도 끄는 걸로. 자 다음 2위까지 올라갑니다. 야. 좋아 좋아. 다음 2위까지. 다음 1위 찍고 네이버 갑시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아요. 와. 제가 피에스타를 처음 만났더라면 사실 이런 방송은 안 하자고 했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 만났는데 보자마자 술 먹방 하면. 근데 그쵸? 이제는 한 분기별로 보는 것 같아 우리가. 맞아 맞아 맞아. 앨범 나올 때마다. 막 이번 앨범 잘 되는데 다음 앨범 때 우리 막 무시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나 오늘 나 속상해. 나는 안티 될 거야.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안 짜요. 진짜. 우리 그러진 않아요. 약속해요. 진짜 다 잘 되면 그 약속. 네, 약속. 우리 영상 찍고 인증샷. 약속. 약속. 하나 둘 셋. 약속. 약속. 최군 TV 짱. 아 왠지 막 차올로가 막 실장님이 야 최군 TV 나가자 잘 됐는데. 네. 그게 뭐예요? 막 있잖아 그게 아 그 돼지 가는 거 아 걔 싫어 대박. 예를 들면 누구세요? 너 아, 지금 하는 거야?
아, 누구세요? 야,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잘 되는 게 좋다. 예. 이 바닥은 잘 되고 봐야 됩니다. 이미 뭐 잘 됐지만. 자, 그리고 검색어 계속 올라가고 우리 차오벨라님, 예, 반갑습니다. 네, 닉네임이 차오벨라라서 눈에 딱 보여요. 자, 아, 중국 돼지! 나. 사람들이 내가 좀 이렇게 생긴 게. 네. 맞아요. 나 차오, 야, 물어보자. 진짜 중국인한테 물어보자. 차올로. 네. 저가 딱 봤을 때 약간 중국 사람 같아요? 같은 나라 사람 같아요? 아, 솔직히 저 눈에는 중국 분하고 한국 분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느껴요. 아, 그래? 저는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나보고 말 안 나면. 그래? 네. 자, 맨날 그러던 백설공주 닮으셨다니. 그 전현무 선배님. 전현무 선배님도 좀 닮으시고. 백설공주를 닮았다는 게 왜 백설? 머리가 짧은 이게 이렇게 단발머리. 백설공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그 머리 다 기억해요. 나 머리 단발머리 때 우리 만났어요. 네, 맞아. 제가 항상 백설공주라고 했잖아요. 백설공주. 야, 피에스타랑 많은 걸 공유하고 있군요. 신기합니다. 우리 그때 저희 따로 촬영했을 때 딱 오셨잖아요. 막 그때 홍대에서. 맞아, 우리 피에스타랑은 맞아. 진짜 우연히 만났어요. 백설공주. 뭐요? 뱃살. 와. 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야, 댓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온다. 와. 지금 얼마나 준비하고 나온 거죠, 제이야? 저희가 그때 활동이 언제였죠? 여름이었죠? 하나 더. 그리고 너의 6개월 넘은 거 같은데. 그쵸? 맞아요. 6개월 정도. 나 그 하나 더 할 때 미안했는데. 나 하나 더 할 때 지금은 얘기할 수 있다. 나 MBC 코미디로 복귀를 했어. 진짜요? 코미디에 복귀를 했는데 그때 이제 걸그룹 가지고 짜보려는 거야. 그래갖고 실제 방송을 내가 하면서 피에스타 한번 언급했어. 하나 더 가지고. 언니 좀 디스야. 근데 얘기해주세요. 어? 뭘로 했는데요? 뭐. 아, 있어. 있는데. 아, 방송에 나왔어요? 나왔어. 진짜? 피에스타 언급까지 했어. 지금 찾아보면 되지. 지금 오픈. 아, 기사 안 났어. 얘기하세요. 기사 안 났고. 얘기해주세요. 자, 피에스타 3위로 올라옵니다. 다음, 예. 아, 얘기했네. 몰랐구나.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좋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저 술 좀 주세요. 저기요. 아니, 소주 1병 주세요. 소주 1병. 네. 피에스타를 깐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 더 그 노래 제목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 그런 거 가지고 해서 내가 이제 약간 뭐 했는데 어쨌든. 아, 몰랐는데 괜히 내가 얘기했다 이러고. 아, 슬프다. 난 이제 양 그래서 아니 나쁘긴 얘기 안 했어. 우리는 어디 가서 최근 TV 했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맞아. 오빠는 복귀하자마자 피에스타를 디스하셨네. 아. 아니, 그러니까 이모 소들도 안 나와요? 걔 아니고 알았어. 아니 그 방송 봐봐. 보면은 아니 그 없어졌어요. 근데 그 하고 나서. 그때 뭐 다 깠어. 태연도 까고 내가 뭐 다 깠어. 있었어. 원래 그 개그 코너 자체가 좀 까는 쇼예요. 네, 코미디 웃기는 거. 네. 아, 나 미쳤네. 그래도 우리를 언급해줬으니까 고맙게 생각해요. 되게 훈훈하시네요. 마무리해 봐. 훈훈하게? 네. 마무리해줘. 알았어. 할 게 없으니까. 네. 실장이도 몰랐구나. 하여간 되게 시청률이 알았어? 잘 안 나왔어. 시청률이 3, 4밖에 안 나왔어. 그래도 늘 우리 피에스타 생각하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럼. 난 피에스타 나중에 결혼하면 결혼식 사이도 볼 거야. 오! 우리가 축하 불러드릴게요. 나 결혼하면? 네. 진짜? 네. 와, 그런 생각 못 했는데 되게 좋다. 약속. 맞아. 야, 되게 좋다. 고맙습니다. 말이라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좀 먹을 게 좀 나오죠? 먹을 게 좀 나오면 저희가 9시 30분이니까 한 10분 뒤로 술 먹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많은 검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에서. 2위까지 그래요. 우와. 2위로 올라갑니다. 린지? 네? 린지양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엄청 많잖아. 뭐요? 노래하는 프로그램들. 뭐 예. 요즘에 보니까 뭐 끝까지 간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최근에 복면가왕도 있고 라이브하는 노래들. 나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나가면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거? 그렇죠. 개인적으로 불후의 명곡 너무 좋아하는데 일단은 우리 멤버들 첫 무대에 이렇게 다 같이 나가서 막 퍼포먼스적으로 보여주면서 노래도 실력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복합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복합적으로. 그래도 누구 하나가 치고 나가야 돼. 늘 얘기하지만. 근데 저희들은 다들 각자 이렇게 저 뭐 노래 좋아하고 뭐 예지랩 잘하고 뭐 루런이 이렇게 끼 많고 제이 예쁘고 뭐 햄이 또 말도 잘하고 얘가 좀 볼메 스타일
뭐 너 뭐 좀 피할 때 노래도 잘하고 왜 노래도 잘 나오는데 노래도 잘 치고 아니 이러면서 뭐야 비싸시는 거야? 아니 비싸했어 잘해 넌 만능이야 너는 만능 아니 솔직히 열받았다니 없어 아직 술 안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또 이렇게 단체로도 피에스타로도 빵 뜨면 좋은데 하나하나씩 끼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포장으로 자, 우선 다음 1위 하고 네이버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2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서 1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피에스타 많은 검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는 저희 방송이 이제 생방도 생방이지만 생방 이후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시청을 해주고 있거든요. 또 그걸 또 감안하면서 예쁜 각도 또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해요. 아, 근데 슥 한 잔 하고 싶은데 지금. 지금 실시간 몇 명이나 되죠? 중계방까지? 자, 중계방까지 지금 몇 분이나 되는지 시청자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니 혼자 불러봐요. 술 한 잔 해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잘하네. 자, 술하면 생각나는 노래 린지. 술 맨날 술이야. 아, 술이야. 술이야요. 맨날 술이야. 또 혜미 술하면 생각나는 노래. 지금 방금 이 노래 하려 했거든요. 어, 뭐였어? 술도 뭐 있지?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바. 소주 한 잔. 여보세요. 아, 맞다. 또 뭐 있지? 하나, 둘, 셋. 둘, 한. 둘, 셋, 넷.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약간 아나 남자 노래를 이렇게 남성 감성이 있구나 술하면 생각나는 노래들이 진짜 많고 명곡이 진짜 많은데 오늘 또 3월 4일부로 이제 짠애가 또 술하면 가장 생각나는 걸그룹의 노래가 되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 자 그래도 우리가 형식적인 인터뷰 안 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제이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네 짠애는 어떤 곡인가요? 네 짠애는요 술자리에서 어머 너무 귀여워 술자리에서 짠해가 아니고요 남자랑 여자랑 연애를 하다가 남자가 바람을 핀 거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다시 돌아왔는데 아 너 정말 짠하다 네 모습이 너무 짠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여자의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어 짠하다 나 목소리 갑자기 짠해졌네요 목소리가 짠해요 분위기가 짠해졌죠 네. 평소에도 우리 성인이니까 술을 좀 드시면서 짠하시는지 아까 뭐 얘기하셨고 세 잔 드신다고? 네, 세 돈 딱 세 잔만 마시고. 세 잔. 차올로나 한국 소주 먹어봤어요? 왜 웃으세요? 네, 저 얘기 좀 길어요. 저 처음에 소주 먹는 거. 그래서 할까요? 저 처음에 유학하러 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한국 말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되게 외로웠어요. 그래서 저 옛날 중국에서 있을 때 술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소주 먹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편의점 가서 소주 한 병 사오고 집에서 먹었어요. 딱 한 입 먹으면 어? 안 맵네? 중국 고려 좀 맵잖아요. 그래서 안 맵네? 한 병 가지고 꾸두꾸두꾸두꾸두 한 병 원샷 했어요. 꾸두꾸두꾸두 기다리다가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또 내려가서 또 한 병 사서 또 꾸두꾸두 원샷 하는 중에 꾸두꾸두꾸두 쓰러졌어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한 병을 먹고 느낌이 전혀 없었다고요? 네. 근데 느낌이 그냥 물어봤는데 소주가 바로 먹고 바로 원래 바로는 안 취해요. 네. 바로는 안 취하는데 이게 한 병을 원샷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순간적으로 알코올이 오기 때문에 네. 1이 가요. 그래서 이 두 병째 먹는 중에 후욱 갔어요. 아, 후욱 가서 기억이 안 나요. 후욱 갔고 네이버 말고 다음에서는 1위로 국감이야. 자 역시 아 좋습니다 예 시작하자마자 우리 멋지다. 방송 37분 만에 다음 1위 찍었습니다 와 이야 기가 막히네요 여기 이렇게. 댓글에 네이버에는 드레스 색깔 때문에 1위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아 네이버 아니야 우리는 안 되면 되게 알아요 아 근데 제가 네이버 검색어를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때론 욕심이 너무 과하면 시청자분들에게 부담감을 맞아요, 주고 싶진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다음 검색어만으로도 감사드리고 맞아요, 네이버는 검색해주세요 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예. 근데 올라가지 않아도 저희는 실망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의 사랑을 확인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3월 4일에 멜론, 벅스, 네. 엠넷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네. 아 멜론을 얘기 많이 해야 되나? 멜론에서 네, 음원 많이 들어주시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네이버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리방을 하고 본격적인 걸그룹 최초! 대한민국 걸그룹 최초! 술방! 예지가 너무나 기대하는 술방! 술먹방을 리방 이후에 19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